안녕하세요. 충민입니다. 올해 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채집도 다니고 개미들을 거의 찍어 왔었는데 겨울이 되고 나니까 사실 개미들을 찾기는 힘들어졌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 겨울이 되니까 나가기가 귀찮더라고요. 오늘 앵무새를 이렇게 사실 서울로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심에 살다 보니 주위에 공원이나 산이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주위에 뭐가 있나 검색을 해보다가 작은 생태공원들이 주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안양천보도에서 작은 습지 생태공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앵무새를 키우다 보니 새도 자연히 관심이 가는데 추운 날씨에도 새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엔 잠시 카메라를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태공원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까치들이었는데요. 사실 까치들은 굳이 여기에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녀석들이지만 공원이다 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새들 중 여기서 본 새들 중 거의 90%가 까치였습니다. 까치들은 집 밖구리에 영역 다툰다고 집 밖구리들 목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기들끼리 쫓아내기는 하지만 목욕 후에 털을 고르는 모습을 보니 매우 귀여웠습니다. 사실 촬영하기 전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는 왜가리도 있고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물이 말랐더라고요. 물이 마르니까 다양한 새들을 볼 수는 없었고 오늘은 뭔가 쭉쭉거리는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먹이를 먹으려고 쭉쭉거리고 있더라고요. 이 쭉쭉거리는 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쭉쭉 소리를 냅니다. 뭐 물고기를 먹는 것 같긴 한데 멀리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쭉쭉거리는 오리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 평소에는 지나가면서 이런 작은 생물들을 보아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목욕도 하고 밥도 먹는 새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름 시간도 잘 가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공원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책 겸 나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 공원을 빠져나가면서 작은 박새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에 개미만 보여드리다가 새들을 찍어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혼자 촬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카메라 렌즈가 멀리 있는 새들을 찍기엔 적합하지 않다 보니 망원 렌즈를 하나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슬슬 봉인된 흰개미들을 꺼내서 다시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